자, 촉촉하게 젖은 땅 위에 지금 하면 딱 좋을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게 뭐예요? 에? 아, 흰머리도 검게 만든다는 하수어. 하수어? 이거 뭐예요? 솜 아니에요? 솜? 모카. 예, 친구에게 얻어온 이 씨앗을 심어볼 생각인데요. 자, 그 전에 할 일이... 작년 김장 때 심은 심어먹은 저 쪽파가 있어요, 쪽파. 텃밭에 남아있는 쪽파 종자를 캐야 한다는데요. 요것도 다 쓸 데가 있으시대요. 아, 파 냄새 좋네요. 여기 딱 보면 그냥 마늘 같기도 해요. 요걸 수확을 해서 네. 매달아서 말렸다가 가을에 김장철에 다시 심으면은 또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케이도 안 그러면 장마 때 다 썩어 일단. 네, 쪽파 종자를 하나씩 분리한 뒤에 썩지 않도록 그늘에 말려두면은 내년에 요게 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끓여놓은 상태에서 네. 낮에 살짝 긁어주면 아하. 네.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얘들은 안 나요. 근데 하수호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산에다가 많이 심던데 네. 그냥 이렇게 밭에다 심으시네요. 그게 산에다가 이렇게 심었을 때 네. 얘들이 발화가 되고 얼만큼 생존하냐가 문제인데 10개를 심었으면 한두 개 발화가 되고 큰데 네. 여기다 모종을 심어가지고 옮겨 심었을 경우에는 50% 이상은 다 내가 원하는 지역에 생존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산에다 옮겨 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하수호 키우는 법은 책에서만 보고 직접 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텃밭에 키워서 발화가 잘 되면은 양을 좀 늘려서 계속 심어볼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씨앗의 파종 깊이는 네. 자기 씨의 3배라고 해요, 3배. 자기 씨의 3배? 네, 덮이는 게. 요즘에는 얘가 괄세를 받아요. 이게요? 네. 모카가요? 네. 왜요? 요즘에 거의 이제 모카로다가 천을 만들지도 않고 수확 시기에 되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솜사타처럼 이렇게 벌어져요. 그게 이뻐요. 아, 관상용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모카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몇 개 심어서 나면은 여기가 이제 화단이니까 아... 쭉 심은 거예요. 진작부터 하얀 모카 꽃밭을 작게 만들어보고 싶으셨다는데 역시 시 쓰는 남자의 감성입니다. 잘 자라주면 좋겠다, 니들.